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다리입니다. 이 칼은 이번에 작업할 칼이고요. 접세 방식으로 제작된 대바입니다. 지금 수리해야 될 부분은 이 앞쪽 부분 칼코죠. 이 부분입니다. 그리고 뒤로 가면 이렇게 이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. 앞쪽 칼코 이 부분 수리를 진행하면서 이 뒤쪽 부분 이나가 부분도 함께 정리해 줄 예정이고요. 핸들과 칼이 만나는 이 부분 오염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정리하는 정도에서 칼 표면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. 이 앞쪽 부분은 칼코 깨짐이 지금 생각보다는 약간 크게 깨져서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 부분들을 손으로만 연마하게 되면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, 그리고 손으로만 이 부분들을 수리하게 되면 기계로 연마했을 때보다 큰 장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손상된 경우는 이 앞쪽 부분을 기계로 일정 부분 이상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손으로 수공 연마로 마감을 하는 게칼 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작업도 그렇게 기계로 약80% 정도 선 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를 손으로 수공 연마로 20% 정도를 채우는 그런 연마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외날 칼 같은 경우는 이날 끝의 두께를 이 연마면 정리, 면잡이라고 하죠. 이 연마면 정리로 이날끝 두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등 쪽을 내려서 이 칼코 부분을 정리하기보다 연마면을 다시 정리를 해서 연마폭을 맞추고 날끝 두께를 맞춰주는 그런 수공 연마, 그리고 수리 연마로 진행할 예정이고요. 현재 날 끝이 깨짐은 심하지만 수리 과정 후 결과를 보시면 크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용감과 많이 다르지 않은 칼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칼 연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